수. 오, 이게 태어나지. 정답. 대박. 와우. 짠. 와. 우와. 자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살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냉정하고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제 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 사실 주제가 살고 싶은 나라인데 네. 김숙 씨는 딱 한 달 가서 우와. 살아라. 예. 무조건. 무조건. 어딘가요? 영국이요? 영국. 그쵸, 그냥 영국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물가가 비싸니까. 예, 북유럽 쪽 이런 쪽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성시경 씨는 한 달 살려면 어디? 저 하와이요. 하와이. 하와이를 너무. 하와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와이 한번 갔었거든요. 네. 평화 처음으로. 네. 여행으로 갔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다들 그러더라고. 저 죄송한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 달 살아봤거든요. 어? 진짜요? 제가 하와이에서 한 달 살고 왜요? 있었어요. 어땠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 표현이 999당이라고 해요. 천당 바로 밑이라고. 와.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인상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 웃고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남부. 진짜. 딱 남부만 딱 해. 거기 좋죠. 네. 살기 좋은 나라 한국 아닌가요?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때마침 그 세계적인 그 여행 전문 월간지에서 이런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나라 탑10에 네. 우리 캐나다가 3위에 랭크. 저희가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메이플 로드 그다음에 나이아가라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 진짜 했어. 예. 예. 긴장했죠, 세기 씨? 아, 근데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요? 아니, 그냥. 아, 내려놨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네, 내려놓고, 아, 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거를 잘 보여주면 되겠다. 그렇죠. 멋있어요. 네, 일단 영화 사운드 뮤직이 배경이 되었던 곳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네, 짤츠부르크인데요.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장면을 가보는 투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본 지 1년 안 됐거든요, 다시 본 지. 네? 진짜 좋아요. 네. 사운드 뮤직.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음악 너무 좋죠. 네, 도레미. 진짜 오스트리아. 네? 도레미. 음악 선생님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죠. 도레미. 네. 사실 오스트리아 하면 이제 음악가. 그렇죠. 그럼 뭐 하이든, 뭐 슈베르트, 모차르트. 거기서 다, 그렇죠? 실제로 잘츠부르크에는 모차르트 생가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캐나다 공부해.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아니, 효림씨. 멋있네. 그리고 사실은 그 미술가. 미술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뭐 에군실레라든지 클림트 작가. 그냥 거기는 비엔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이거 아닌데. 원샷 잡아주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그 비엔나와 그 오스트리아를 즐기기에는 조금 나이대가 조금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 가야. 오스트리아는 제 나이 때. 그쵸? 아니 오스트리아는 젊었을 때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약간 유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뭔가를 좀 짐을 풀어놓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어디가? 일단 우리 지도 좀 한번 볼까요? 네. 어디쯤인지. 여기야 중간이야. 여기야. 딱. 그래. 절로 가면 그렇죠. 스위스. 바로 이탈리아. 이탈리아. 우와, 진짜 가깝다. 그다음에 체코 뭐 옆에 쫙 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좀 작나요? 큰가요? 한국에서 강원도를 뺀 만큼의 그런 맞아요. 정도예요. 인구도 한 870만 정도로 서울 인구보다 적은 나라. 서울이 1000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먹거리가 중요한데 사실은 오스트리아는 사실 먹거리가 소세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감자죠. 감자, 소세지. 감자 강원도 아닙니까? 감자, 소세지 원래 독일 아닌가요? 그렇죠. 독일에서 역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레디 씨가. 간단하게 설명.
설명드리자면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넘어온 어떤 분이 네. 비엔나에 정육점을 차렸었는데 네. 아. 이분이 만든 소시지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아. 네 비엔나가 무조건 붙는군요. 네 그래서 비엔나에서 만들어진 소시지로 유명해져서 비엔나 소시지가 소시지 대명사처럼 된 거고요. 비엔나 아. 커피는 비엔나 아셨어요? 커피. 비엔나 커피? 아, 그 비엔나 커피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근데 비엔나 커피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인슈테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인슈테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웬디 씨 네. 오스트리아 가서 이거 정말 맛있었대. 이거 꼭 먹어야 된다는 음식 있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좀 다 맛있긴 했었는데 네. 아 좀 항해하자 공개하자면 신기했던 게 오스트리아 갈비탕이 있었어요. 에이 그 거짓말이다. 아, 진짜요? 무슨 갈비탕이에요? 아, 갈비탕 맛있어요. 오스트리아예요? 갈비탕 있다고요? 네. 아 근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팀명이 뭐죠? 웬디 슬기 디디디디. 아. 잘 지었다, 잘 지었다. 뭐야? 디기디기 딥. 알겠습니다. 자. 웬디 슬기 디기디기 딥. 여기 들어갑니다.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보면 어떤 것이든 다 아름답겠고 맞아 맛있다 그런 찍어먹어도 맛있을 그런 맛이야 우리가 우리 시간에 들어와 있는 기분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 웬디입니다 Be a bit dizzy. A journey place, but not. 너무 중요해. 독일로 가지 않나요? 어, 진짜. Everybody, what's up? 어, 야, 흥이 넘친다. 아, 벌써 밝다, 밝아. 아, 승리 할 수가 있어. 이러다가, 아, 내가 정말 조금 먹고 가볼까요?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제발. 나 올리브 안 먹는데. 네,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가서 저럴 때 좀. 먹어줘야 이긴다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잘 모르겠어. 그럼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한번 찾아보자. 어? 여기 전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빈이라고 써있어. 1위가? 어. 아, 이런. 진짜? 1위가 빈이나요? 아, 도시로 치면... 네. 1억권 나라 중 학생이 가장 많아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한다. 주거, 경제, 환경, 치안 등이 고르게 발달됐다. 나는 정말 오스트리아를 너무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1위래. 오스트리아 너무 좋지. 맞는 것 같지 않아? 너가 그렇게 항상 얘기해둔 그거 아니야? 그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나오는 바로 그곳이지.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거. 거기야? 어. 난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솔직히 말하면 나 오스트리아야. 어때? 너는 어때? 유럽이지 뭔데? 유럽이면 뭔데? 난 유럽 어디든지 다 땡큐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처음 관광객이잖아. 관광객 코스를 일단 짜보고 둘이서 여행 가본 적은 있어요? 둘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었고 네. 네. 여기는 쉔브른 궁전이랑 벨베데레 궁전이 있나 봐. 근데 벨베데레 궁전에 클림트 전시를 한대. 진짜 실제 작품. 아, 실제? 어, 실제 작품. 이걸 진짜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거야. 어때? 한번 관광을 했으면 약간 현지인으로 바로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내가 가이드 해줄게. 그럼 약간 유명한 곳을 너가 간다면 나는 조금 색다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오! 와! 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예뻐! 어, 진짜 너무 힘들게 지금. 야, 장난 아니야. 괜찮아? 맛있어? 왈츠 배우는 게 또. 춤. 나도 처음이야. 다 처음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좀 아, 왈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찾은 히든 스팟을 가. 아, 너도 야경. 어, 나 말할 야경. 수 없어. 짠! 나는 이 바람이랑 딱 좋은 거 같아. 그대도 좋아. 오늘은 나의 날이야. 아, 진짜 빵의 색깔이. 유럽은 유럽이다. 아, 말도 안 돼.
예쁘다.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만의 매력이 있더라고. 야, 여기 골목골목 다 예쁘죠? 진짜 끝났다. 끝났다니까. 아, 너무 잘 어울린다. 하이디를 변신했어? 너무 귀여워. 그 사나이지 마음 정신으로 가면서 이제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완벽해. 얘는 나는 이런 거 있어. 맥주 주세요. 벤 지밀 아임디어. 이번 여행의 언어는 너한테 모두 맡기겠어. 아니야, 머리 아플라 그래. 비엔나에서 내가 가이드를 하겠어. 클래식 음악. 그래, 클린트 작품 듣고. 드디어 우리가 오스트리아인데 지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숙소에서 컵 쉬자고. 아네 디기디기 디기디기 출발 가자. 근데 오스트리아 맞지 여기? 오스트리아야. 클린트 했을 때 나랑 같이 보러 가기로 해놓고 너 혼자 보러 갔잖아. 기억나니? 아니 너가 계속 안 갔잖아. 기억나냐고. 그 나 혼자 클린트 보고 알건실에서 내가 나랑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너가 혼자 가면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 너 안 나갔잖아. 야 나 가고 싶었어. 난 너 가는지도 몰랐지. 아 너무 예뻐. 이거 봐봐. 나 이거 처음 데이트부터 앞에 딱 웅장하게 기대감. 아 처음부터 웅장함이 있겠지. 아 너무 예뻤어. 들어와라 약간 이런 듯. 얼굴 있어. 잘 살고 싶어 슬기야. 나도 방 하나만 내달라 그러자. 맞아. 그리고 저렇게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네요. 네. 야! 야! 너무 멋있어. 여기가 여름 별장이래. 어떤 아, 진짜? 사람. 비엔나 가면 여기 무조건 찍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무조건. 네. 실제로 왕들이 다 샀던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작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작품들. 에곤실레. 에곤실레.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보면 어떤 것이든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맞아. 진짜. 빨리 안에 들어가 보자. 와, 야, 샹들리어 봐. 천장 봐, 천장, 천장.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야. 아니, 입체적이지 않아? 아, 그림이야. 진짜 그림이라고? 아니, 그림이야. 그러니까 처음 가본 사람들은 다 저런 표정이에요. 진짜네? 그치?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집 완전 그냥 저기 너무 입체적이야. 저 잘 보이지 안 보이지? 근데 진짜 네.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조각상처럼 보여.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 조각상 같네. 안 돼. 우리 지금 볼 게 많단 말이야. 이게 지금 진짜 작품인 거잖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가. 야, 이거다. 이거다. 유명한 와, 그, 바로 진짜야? 그 작품. 이때 클림트는 이 금을 이용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 클림트의 뮤즈 아니에요? 맞아요. 그림 이 색깔이 안 변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엄청 오래됐잖아. 멋있다. 멋있다.
와,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 눈으로 어떻게 감고 가지? 아, 진짜 멋있다. 이거 되게 막 머물게 돼. 아, 근데 아직 웬디랑 슬기는 저런 거 보고 뭐 감탄할 나이가 아닌데. 아,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직접 가서 보면은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이 질감이 다 표현이 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은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야, 우린 또 이거야. 바로 영접하러 갑니다. 야, 되게 크다. 몰랐어. 와,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크죠, 그림. 진짜요. 네. 저 어떤 작품이에요? 저게 크리스토퍼 클림트의 키스란 작품인데 저게 단 한 번도 저 벨베데르 궁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아~ 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뺏겨요? 네, 되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볼 때랑 안 볼 때의 차이가 인쇄된 걸로 보면은 표현이 없잖아. 일자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가까이 보면은 이 반짝임의 정도도 다르고 여기서 이만큼 덧칠을 했구나가 보여. 이게 그냥 이게 몇 번을 덧칠했는 것까지가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진짜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슬기가 왜 가고 싶어 했는지 진짜 직접 와서 보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 나 너무 신나. 근데 되게 뭔가 빠져도 되게 진짜 금으로 그린 거잖아요. 예, 예. 저도 30대 초반에 저걸 봤는데 지금까지도 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예. 아마 마흔이 돼서도 저게 아마 생생할 거예요. 예. 진짜. 근데 저 그림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죠. 키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키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목을 이렇게 꺾어서. 네, 저 그림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절벽 끝에 발이 걸쳐져 있거든요. 네. 아~ 네. 이게 에곤슈 클림트를 되게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그림체가 비슷했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자기 걸 찾아냈고 좀 더 어두워. 어둡고 좀 죽음과 성과 약간 그런 것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대. 인성된 그림이. 근데 약간 다음에 잘생긴 외국분이 갑자기 많이 그러면은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음식점 좀 추천해달라고. 너 아는 거 아니었어? 아, 알지만은 또 이건 꼭 먹어봐야 될 거 같아. If you are from here, is there any place that you can suggest that we should go for eat? Yeah, like for a restaurant or? Okay가? 우리 이제 트램을 타고 이동할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이 비엔나 카드만 있으면은 진짜 티켓이 있는 것도 있고 모바일로 QR 카드랑 바코드 이걸 비엔나 카드? 네, 저게. 야, 내가 갈 때 이런 거 없었는데 뭡니까? 그래? 가셨을 때 핸드폰에 있었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일반한 거 들고 갔죠, 큰 거. 근데 저 트램 표 검사를 안 하잖아요. 네. 검사를 안 해요. 근데 맞아. 안 하는데 걸리면 가끔씩. 50대. 네. 비엔나 시트카드가 48시간권이 28,000원이고 트램 1회권이 2,800원. 그래서 저거 여행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좋네요, 여행객들한테.
거리들이 너무 예뻤어. 나무 봐봐. 아까 중간중간에 건물 새 건물처럼 이렇게 있고 옛날 건물 같은 것들도 있고 섞여 있는 느낌이야.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햇빛이 뜨거운 게 아니고 날 따뜻하게 감싸줘. 너 여기 왔다고 되게 감성쟁이지? 아니야. 이제 감성적인 여자를 변해가고 있는 거야. 감성 좋지. 다들 가까워가지고. 그 여기 번화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니 쇼핑 천국이에요. 저기. 맞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 명동 같은 거 같은데요?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둘러다 저기 그냥 너무 앉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 네.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너무 예뻐요. 약간 명동 생각난다. 약간 신도시야. 여기만 돌면 바로 그 슈테판 성당. 아 진짜? 빨리 가서 보고 싶어. 우와! 야! 아,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아. 진짜 미쳤다. 우와, 이거 어떡해? 너무 멋있어! 와, 너무 진짜 멋있어. 아니, 어떻게 지었을까? 옛날 사람들 저거 다 하나하나 조각하고. 결혼식이랑 장례식이 다 치러진 저 밑에 무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덤. 네 맞습니다. 네 밑에 모차르트 무덤. 네 맞아요. 우와 저 뭐야? 유럽 성당도 보면 너무 신기해. 저 위에 저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되게 이런 세세한 이런 장식들이 엄청 정교해요. 이게 다른 이유를 알았어. 같은 날 같은 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타고 없어지고 또 다시 건축을 올리고 그러면서 엄청 많은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성당이라 이렇게 다른데. 아 그래서 느낌이 뭔가 다르구나. 저런 거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숙연해지죠. 네 맞아요. 네. 산에 올라가면 그 시내 전망도 볼 수 있고요. 와. 이거는 사진으로 못 담아. 아, 이거 못 담아. 진짜 못 담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아, 아쉽다. 진짜. 눈으로 담아야지. 아. 사진 포기. 이것도 사진 찍으려면 한 명이 누워야 돼요. 아, 그죠? 안 담겨요. 근데 진짜 잘 안 담겨요, 진짜. 잘 안 담겨. 자,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어, 시장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저런 데 시장 가야 돼. 봐봐, 벌써 맛있잖아. 이 마켓에서? 치즈가 일단 저 동네는. 저기 맞아요, 치즈도 많고. 봉거찜 재래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니시마르크트가요? 네, 나시마르크트. 와, 나 이게 좀 먹고 맛있지. 아, 그러네. 여기는 아주 먹거리가 아주 많다는 과일! 그렇습니다. 나슈마르트 시장이라는 곳. 내가 지금 여기 오려고 차 안에서 찾았어. 그치,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 응. 빨리 여기. 아,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이거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너무 비싸요. 어머, 너무 비싸요. 어머, 너무 비싸. 구테, 구테. 나슈마르트 와요. 잘하는 것 같아. 구테, 구테. 나슈마르트 와요. 그리고? 밥으로도 주세요. 밥으로도 주세요. Geben Sie mir das als Dreingabe. 나 다시. 다시. Geben Sie mir das als Dreingabe. Geben Sie mir das als Dreingabe. 밥으로도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더 비싸게 팔 수 있대, 여기가. 맞아, 항상 조심해. 여기 그리고 소매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 지금 가방 거꾸로 하고 지금 이게 다리. 아, 아프네요. 네. 네. 이게 120년 전통 재래시장이에요, 여기가. 아, 오래됐구나. 이 시장 라인은 물건을 팔고 옆 라인은 레스토랑이어가지고. 아, 뭘 좀 먹어, 제발. 먹자. 아, 저희 가고 싶다, 진짜. 아, 여기 가봐. 옆에 과일이, 과일이랑 채소가.
야, 과일 좋아하는 웬디는 신났겠는데. 전인영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쓰러 담지 그랬어요. 진짜 쓰러졌다. 진짜 납작하다, 쟤.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생겼냐. 납작 국수가 맛이 좀 달라요? 달라요. 아, 물이 많이 없어요. 네, 아, 물이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아, 물이 안 흘러요. 네.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 아이. 아. 말해. Excuse me. Can I have one kilo of this? One kilo? Yeah. Please. 자, 이거 얘기해봐. 도모로 하나 주세요. Gavin CM y e a that's a dying guy. 아,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야, 이거 한다. Gavin CM y e a that's a dying guy. 완개지. 예. Gavin CM y e a that's a dying guy. That's a dying guy. 피니쉬? 아, 무슨 어떻게 해? 끝났어. 아,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끝나버렸다. 뭐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다. 원 킬로? 못 들을 척했어. 왜 못 들을 척한 거야? Thank you very much. Yeah, it's right. 샴푸도. 저게 너의 때와 함께 웃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구석구석 짜 납작구석 짠 거 아니겠지? 구석구석 씻고 있잖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먹어보고 싶다. 너무 단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달고. 고기 완전 단 거 먹어가지고 괜찮아? 맛있어? 아니죠? 아, 일단 복숭아 냄새 합격 100%. 잘 먹을게. 원래 껍질 있는데 떡잖아. 안 떨궈. 맛있지? 맛있지? 그 복숭아, 복숭아의 맛 있잖아요. 맛이랑 향이 진짜 강하다. 꿀. 주스 같아. 가즈비. 뭔가 한국 복숭아 먹을 때 알아? 깎을 때? 여기까지 흘리는 거. 아, 알지, 알지. 알지, 여기서 깎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근데 이거 물이 하나도 안 늘어. 그리고 먹기 좋아. 어. 납작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물이 적고 적당해. 야, 과일로 이렇게 사람 침 나오게 하는 일이 좋지 않은데, 그죠? 아, 저는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저 복숭아는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일을 만두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네. 처음에는 이게 귀가 되게 편해요. 귀가 털었네. 버리기도 나중에 다 먹고. 아니, 오스트리아 와서 너무 복숭아만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납작 복숭아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여름 과일이라서 6월 중순부터 먹을 수 있고요. 뜨거운 여름인 7월, 8월이 제철입니다. 아, 지금이다, 지금. 알레르기만 없으시다면 꼭 드세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 유럽을 제대로? 나 지금 납작복숭아 느끼고 있어. 아니, 여기 앉아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시켜서 먹는 거 어때? 나는 이거 먹을래. 새우? 아, 그래, 저런 거 맛있어. 저런 것도 시장에서 샘물인가요?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것들 있대. 와인도 시키자. 그래. 뭔 되겠어? 아우! Sure, what is this? Spicy? A lot? Really hot? Hot lady, hot chili. 매운 것 같은데? 먹어봐. 약간 꼬치를 집어넣은 건가? 이게 매운 게 청양고추랑 좀 달라요. 달라요? 저거 되게 매운다, 먹어봐. 혓바닥이 아려요. 아려요. 날카롭게. 많이 매워? 말을 못하네. 혓바닥이 불타요. 야, 짠짠짠. 저 짬을 싫어해. 매워 죽겠어, 지금. 매워서 막 술 마신. 저 와인을 계속 있어? 물처럼 마시지 말라고. 그 정도로 맵다고? 버터치즈. 버터치즈.
Ich spüre Disturbance. 몸 뜨신데? 죽을 것 같다고. 매워서. 네. 자, 이거 새우 먹고 해봐. 잠깐만. 이게 뭐야? 새우 아니야? 뭐가 되게 어묵인가 봐. 어? 새우 아니었어? 왜 새우인 줄 알까? 아니 여기 전통시장에서 나 와인을 마실 줄 몰랐거든? 그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약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 와인을 파는 게 이 유럽 방송인가 봐. 근데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 나도. 싼 건 아니야 여기가. 아 저녁 뭐 먹으려나? 이제 먹네요. 그쵸? 궁금하다 뭐 먹었어. 궁금하다. 빨리 와야 돼. 진짜 맛있었어. 뭐 판다고? 여기 정말 유명한 맛집이래. 뭐 판다고 그래서? 비밀이야. 왜 말해? 아 보면 진짜 깜짝 놀게 이따만한 거. 맵스 8쪽 먹겠던데. 와. 고기 이렇게. 자, 고기 자체가 맛있으니까 소스 네. 필요 없는 거죠. 소스 네. 필요 없는 거죠. 고기인데 맛있어가지고. 야, 오늘 진짜. 님 먹어야 저 두꺼운 거 봐. 두꺼운 거 봐. 와, 이런 건 찍어야지. 와, 야, 향이. 향이 어때? 스택 같은데. 아! 맞아! 이런 데서 밥에 튀겨 먹는 그런. 막 옆집에서 막 흘러내 냄새 막 나. 이게 숯불로 돼지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더 많이 나오는. 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농경사였고 약간 탄수화물 나트륨 문화잖아요. 맞아요. 예. 찌개랑 밥이잖아요. 고기는 저쪽에서 먹으면 아, 이게 고기구나. 아, 느껴보고 싶다. 아. 먹어볼까, 립을? 립을 먹겠습니다. 나 립을 많이 안 먹어봤어. 티내지 마.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뼈. 뼈가 있잖아. 어, 뼈를 잘라? 와, 나 이 립 샤르는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잘라서 뜯어먹는 건가? 어, 어떻게 해? 아, 저기 소주 하나 먹... 아, 이거. 소주도 잘 어울리겠다. 숯불이잖아요. 어때요? 진짜 숯불향. 이 숯불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드러워.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 현지인들이. 그냥 이거는 누구나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립이야. 오스트리아 분들이 네. 립을 되게 즐겨 먹는데요. 아~ 네, 그래서 립으로만 유명한 식당들이 되게 많고 아~ 그 참숯맛. 참숯맛. 그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후추랑 소금간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느끼한 맛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음식. 그리고 육즙이 뭔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더 많은 건 아니야. 오! 담백해. 기름기는 없고 쫄깃하고. 나 근데 쫄깃하게 난 너무 좋아. 소스가 뭐였지? 갈릭? 갈릭 소스. 이거 웨스턴. 아, 소스 저렇게 옆에 주는 거. 찍어야 돼.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네요. 갈릭 소스야. 와 나 이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안 괜찮아. 피자 먹을 때 그냥 갈릭 깊이 썼어. 아 그 맛이야. 근데 나는 갈릭 깊이 썼을 별로 안 좋아해. 느끼해. 근데 이게 느끼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담백해서. 이거 한번 찍어 먹을까? 웨스턴 소스가 뭔가요? 웨스턴 소스가 약간 중동의 맛? 서양 고추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초장맛 나. 정말 눈딱 깜짝할 사이에 고추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초장에다가 케찹? 케찹 섞은 느낌. 얘 소스는 있어요. 이거 그게 더 좋아? 이것도 좋아. 갈릭 괜찮아? 난 둘 다 괜찮아.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소스를 별로 안 찍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맛있어. 소스 찍으면 맛있긴 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 그래, 저러면 그냥 먹자. 네. 그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먹어도 다 네. 맛있죠. 네. 아우, 배고파. 25,000원. 아, 캐러멜 비싸네요. 근데 저기는 워낙 사람들 립을 좋아하니까 1인당 그냥 한 접시 먹을 한 접시? 정도로. 네. 아, 한 줄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우리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또 다른 데로 이동할 거야. Where? 기대해도 좋아.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비포 선라이즈에 나왔던 곳이야. 여기까지. 아, 귀찮대.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너 왜? 사진 찍어달라 그럴 거 아니야. 맞아. 나 거기 나왔던 거 똑같이 찍어줘야 돼. 알았어.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바로 놀이동산이야. 이름은? 플라토 놀이동산. 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바라봐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다. 찍어야 한다, 넌. 그렇지. 그곳이더냐? 여기에 플라토 놀이공원이라고 거기 비포 선라이즈 보면은 남녀 그 주인공이 대관람차를 탔었어. 그게 여기 있대.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자는 거야? 놀이공원을 가자는 거야? 아니, 놀이기구도 물론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놀이기구. 의미 있네. 네, 유럽에 최초에서. 이 밤에요? 아, 저녁에 네. 놀이공원 가는 게 좀 이상하지. 네, 진짜 좋았어요. 영화 160년. 저 웬디 씨, 그럼 저기 놀이공원에 네. 뭐 자유이용권이나 뭐 빅파이브 이런 거 있어요? 자유이용권이요? 없고요. 네. 저 놀이기구들 사장님들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유인권이 없고 별도로 다 그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 재밌는 거 많네. 맞아요. 아, 저거 재밌겠다. 대학생 없어. 누나 다 있는 건데? 승준아, 저거 타러 가자. 나 진짜 때릴 거야. 드디어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곳이 바로 여기야! 뭐? 아, 내가 정말 다섯 번이나 봤던 그 그래, 그 비포 선라이즈 그거! 그게 바로 저기 있어. 어? 아, 저거야? 내가 저기서 바로 남녀 그 주인공이 첫 뽀뽀를 했던 곡이야. 아, 그걸 지금 내가 너랑 와 있는 거야? 아, 왜? 그냥 거기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지. 너무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거 왜 너랑 와야 돼?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낭만적이긴 한데 내가 이거 너랑 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몇 년의 우정이니? 근데 예쁘긴 하다. 짱 예쁘지? 우리 올라가서 타서 보자고. 그래, 좋을 것 같지? 가자. 너랑 타서 산 좋다. 진짜 입장? 입장. 오, 여기 뭐야? 이건데 왜 바처럼 생겼어? 관람차가 원래 이래? 안 그러지. 관람차 처음 타. 아니, 이거 뭐야? 방 하나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네, 이게 크게. 이 대관람차에서 식사도 가능하셔서 우와! 여기 아. 레스토랑처럼 여기서 음식을 직접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 예약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느리겠다. 이거 룸마다 좀 달라요. 이거 도는데 얼마 걸리는데? 아니, 근데 이걸 네. 돌고 또 돌 수 있어요? 또 돌 수 있어요. 계속 돌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방향이 달라서. 아, 먹을 때까지? 네. 밥을 그냥. 시키면? 네. 아, 그런 거 괜찮다. 나 한 2시간 타야겠네, 나는. 돌 때마다 돈 내면 취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빨리 뭐 때려줘야죠. 파티도 할 수 있대. 디자인도 좀 다르고 하더라고. 되게 어떻게 약간 색다르다. 타워 같아, 그런. 오, 움직이는 타워야? 우와. 우와, 너무 예뻐.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합격! 좋지? 여기가 합격. 바로 대망의 마지막 장소야. 근데 나 이쪽도 너무 예뻐. 나 야경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밤이 되고 조명이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예쁘다. 나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나? 어떡해? 실게 되게 지금 없어 보여. 진짜 거짓말. 아, 빨리 빨리. 아니, 그냥 일단...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좀 서지 마. 아, 여기. 아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보면 뭐 여기 바라보고 거야?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바라보고 아, 이렇게 그래? 할 거야. 알았지? 아, 그래? 그 주인공처럼 알았지? 잠깐만 이게... 그래? 응. 도저히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그래. 실게. 약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게 잘 모르겠다. 보수가 이루어졌어가지고 영화 속 그 관람차는 없고. 내가 여기 오늘 와서 느끼는 게 여유. 여유. 여유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항상 저기를 가보고 싶다. 저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곳에 왔잖아. 그게 정말 뜻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막상 와서 보니까 그냥 그게 아직도 보존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때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오늘 아주 디기디기 딥하게. 아, 이게 바로 유럽이지. 한국의 주인공이겠다. 네, 제가 바로 유럽이에요. 1, 2, 3. 되게 설렌다. 어, 설렌다. 진짜 너무 같잖아. 먹을 거 있으세요? 다들 이걸 먹는 거야. 맛이 하나만 할 것 같아. 너무 현지인 된 것 같아. 찍어. 너무 좋아. 너무 현지인 된 것 같아. 두 번째 날이 밝았어. Day 2 in Austria. 어제는 우리가 관광객 모드였잖아. 응. 오늘은 현지인 모드를 했어. 그렇지. 약간 여기 사는 룩이다. 어, 맞아. 놀랬죠. 응. 오늘은 현지인 모드를 했어. 그렇지. 오늘 아주 디기디기 딥하게. 어, 딥하게? 기대해. 첫 번째는? 일단은 밥을 딥한? 먹으러 갈 거야. 오. 딱 현지인스러운 그런 식사. 오케이. 가자. Go. 이 현지인을 느껴보겠다 해서 현지인 브런치를 도전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브런치 너무 맛있어요. 아유, 왜 걸어서 가면 되네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가 모든 게 여기야. 웬만한 카페는 다 브런치들이 있대. 아침 메뉴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 되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저거 뭐야? KUK라고 써있는가? 이게 바로 황실을 납품했던 그런 보신 거래. 그래서 웬만하면 KUK라고 써 있는 저런 곳은 기본빵을 한다는 거야. 아, 이제 전화 선택이 정말 미치겠네요. 이해가 확 되네요. 기본빵을 한다. 아, 배고파. 빨리 들어. 그치? 약간 짱짱. 야, 장난 아니야. 케이크 진짜 많다. 많이 포인트 있다. 정말 여자분들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맛있겠다. 배고파 죽겠다. 야, 나 저거 디저트 다 먹어볼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날이 나는데. 진짜 시켰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저도 오스트리아 갔을 때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치? 빵 너무 맛있어. 여기는 빵을 워낙 자주 먹어서 자기 전에 먹는 빵이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그치? 나 이런 벽표지. 어? 맞아. 소녀선이었다. 아, 딱 저희. 저희 눈이 좋아하는 되게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런 데 가면 맛이 중요한가요? 분위기가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너랑 지금 하나이 됐어. 무라일체. 아, 근데 레드와 레드벨벳. 어, 그러네. 근데 진짜 빨간색이 어디가나 많은 것 같아. 여기는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왔어. 오늘의 오렌지 큐브. 야! 무슨 얘기를 할까?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상담? 애프터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애프터는 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야? 삶은 계란. 이게 삶은 계란이. 네, 여기인데 저렇게 먹어요. 저렇게 먹어요. 아, 멋있다. 자, 이제 그러면 먹어볼까요? 이게 뭔지 알아? 킥. 크로와상. 크로와상 아니야? 키퍼? 키퍼. 좀 공부 좀 해왔어. 키퍼. 이게 바로 크로와상의 조상이야. 아. 네. 키퍼. 오스트리아에 이게 처음 만들어졌대.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결혼을 했잖아, 루이 16세랑. 근데 거기서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걸 만들어 와라. 그래서 생겨난 게 프랑스의 크로와상이야. 아~ 오, 공부했어, 진짜. 아,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해서. 해서 덜 보여줘, 맞다. 어? 아, 어, 다르네. 아, 똑같네. 아, 그리고 와, 확실히 담백해 보여. 비슷하네요, 진짜. 맛은 비슷한가요? 야, 맛은 비슷해요. 근데 어. 더 담백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버터를 좀 걸르나 보다. 네, 맞아요. 크로와상 만드는 거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버터 범벅이거든요. 버터, 맞아요. 버터. 저긴 약간 좀 인간적으로. 담백해요. 먹어봐. 난 잼이랑 먹겠어. 어떤가요? 보통 어떤 크로와상은 입에서 이렇게 샤르르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씹히는 게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응. 얘는 이 빵의 맛이 오래가. 빵 본연의 맛이 퍼진다, 입안에서. 그래. 고소하겠다, 고소하겠어. 이게 살구잼이래. 응. 여기는 살구를 되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근데 잼도 한번 먹어. 맛있다. 어떻게 빵 이렇게 그냥 한 찍어 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빨리 버터 말라. 이건 하나도 없으니까 잼이라고. 아니, 딱 살구잼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냥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그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그런 맛이야. 살구잼 진짜 맛있었어.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사왔습니다. 에이, 무조건 사오세요. 딸기잼보다 맛있어요? 아, 살구잼 더 맛있어요. 딸기잼 제일 맛있는 거. 아, 살구잼.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브런치 빵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아직 첫 번째밖에 안 먹었어. 이거 해볼 거야, 나. 어, 지금 해봐. 지금 깍탈 때 해야 되거든. 어, 달걀? 이 달걀 먹는 방법이 달라요. 네. 여기는. 어? 아, 깨서 까는 게 아니고? 네. 쳐봐야 되나? 아는 척 해야지. 아는 척. 저희도 몰라서 영상으로 봐서 배웠어. 두드리세요. 톡톡 깨져. 맞아요. 두드리라고요? 어. 아, 위에서 이게. 네. 그렇죠. 위를 좀 깨뜨려요. 그다음에 위에를 좀 이렇게 아, 잘라내. 네, 잘라내. 아, 그러니까. 먹고 저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위에다 거기다가 뜨거운 주변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먹을게. 안 짜겠어? 괜찮아?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 앞으로 계란 이렇게 먹는다. 맛있지? 어, 뭐라 해야 돼? 되게 부드럽지 않아? 우유 맛나. 그냥 이렇게 퍼져. 완전 깔끔해. 어? 완전 깔끔해, 완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한 번에 저렇게 깔끔하게 벗겨져요. 쓰레기 버리기 편하겠구나. 야, 저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바로 찬물에 잘 씻어서 그래. 진짜? 아니, 빵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 빵을 두 번 시켰어요. 네, 빵 두 번 시켰어요. 맛있지? 만족? 아침 만족? 괜찮지? 우리 이제 또 어디 갈 거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이 돼볼 수 있는 걸 체험하러 가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난 벌써 오늘 지금 right now 현지인. 맞아. 그냥 그 감정 그대로 가면 돼. 이제 브런치 먹고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차를 타러, 피아카를 타러 갑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있지. 것들? 뭔데? 궁금해? 응. 바로. 저거야! 저? 마차! 마차? 어. 마차? 어. 마차? 땅이지, 너무 예쁘지? 맞아, 너무 멋있다. 되게.
되게 분위기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저거 조금 돈 들더라도 한 번씩 타보는 거 추천하는 게 저거 타는 순간 약간 중세시대로 들어가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걸 타고 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아, 네. 하이. 오. 탔어, 탔어. 아! 약간 진짜 공주가 된 것 같은 아, 기분처럼. 기분 좋겠네요. 왕가 귀족처럼. 출발이. 고기로 먹을까? 출발. Let's go. 여기 엄마야. 이거 Hi. 너무 예뻐. 찍을 수밖에 없어, 얘는. 이렇게 여기 마차가 드나드는 통로인가 봐. 야,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 그 딱 5000년도, 5000년 정도 그때. 거기? 어. 이거 봐, 위에. 너무 예쁘다. 왜 저래? 예쁘잖아, 그리고 다 뭔가. 어. 아, 이게 바로 유럽이지. 야, 이거 그냥 놀이동산에 나올 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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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건물들도 다 너무 예쁘고 다 도로들도 다 그냥 느낌도 다 다르고 우리의 로망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이 오스트리아인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어.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만약에 저걸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 내려올 수 있나요? 한 시간짜리 코스는 자유 코스라서 원하는 데에서 내릴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내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어. 우와, 속의 세상. 맞아. 어때요? 길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도 진짜 많고.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어떻게?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행복해. 아 지금 행복을 느꼈어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행복한 거. 행복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응. 진짜 방송이라기보다 둘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옛날 건물들 사이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오스트리아 사람이 된 것 같아. 두 분 진짜 시작할 때보다 얼굴이 엄청 좋아 보이는 저기 지금. 저 마차 탈 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벌써? 어. 20분인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왈츠. 이게 다음 왈츠입니다, 왈츠. 나 또 새로운 걸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왈츠 배우는 게 있더라고. 춤? 나도 처음이야. 다 처음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좀 아, 왈츠가 이런 거구나. 아, 가기 전에 왈츠 한번 보고 가요? 한번 보고 가자. 왈츠 같은 거 한 5분이면 배우시죠? 도저히 하지 않았어요. 왜 어려워? 저 춤을 못 춰가지고. 왈츠, 우리가 왈츠 잘 배울 수 있을까? 나 솔직히 나는 안무 연습할 때도 안무 배울 때 내가 좀 느리게 배우잖아. 내가 좀 늦는 편이잖아. 아, 모든 춤은 다 어려울 것 같아. 왈츠 같은 건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품격 춤이란 거. 품격 있는 춤. 어, 품격 있는 품격. 춤. 꼭 오스트리아인들은 왈츠를 배우라. 이렇게 꼭 학원에 와서 배우면 하더라고. 멋있다. 외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네, 네. 오스트리아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수업이 있어요. 왈츠 아... 수업이? 네. 네. 줘봐. 기본적으로. 그래. 파티 같은 거 하면 다 저렇게 놀잖아요. 저 못하고. 아니야, 잘했어. 우리 옷까지 입었어. 어색하다. 그러니까. 약간 졸업식. 외국 졸업식. 외국 졸업식 같아. 아우, 잘 어울리네. 블랙 앤 화이트. 응. 여기에 정말 거장분이 계시대. 거장이요? 왈츠계의 백종원 선배님. 선생님 같은. 왈츠계의 백종원. 백종원이. 왈츠계의 백종원이. 나도 이상한데. 우리의 왈츠를 위해서. 어떻게. 헬로.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Welcome to Kansas, Elmaya. 네,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다. And are you dancing in Korea as well? Yeah, we are a dance, and we dance and sing. 빨간 맛. That is. That's absolutely no problem. But we dance different. 정말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Close, back, side, close. Forward, side, 정말 left, 스파르타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Side, right. 엄청 어려... 쉬웠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방향이 어지러웠어요. turn to the left quickly. If you're dizzy, just turn to the left. Okay. Now. We will have Viennese waltz, original speed. Ah! Original speed. Yeah. This is the original speed. But only to the right. We're going to, okay, the, to the right. Okay, to the right.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Okay. 야, 자원춤 췄었는데. 그러니까요. 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어려워요. 저도 춰봤는데. 안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지선신 씨 왜 추셨어요? 아, 콘서트 때. 러시아 룰렛 했다가 네. 죽을 뻔했어요. 됐어. You know that music? So lean back. 시작했죠? One, two, three, four, four, ten, one. 아, 이게 원래 스피드예요? 아, 이거는 좀 그나마 조금 천천히 하는 스피드였어요. 뭐, 잠깐 바꿨어. 뭐죠? 저거 약간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다니까 그냥 떨어져 다니고 이 차이가 잠깐 바꿨어. 바꿨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아, 이게 뭐죠? 아니 뭐야? 아 미치겠네. 조민영 같은데요? 아니야. 너 둘 다 얼굴은 되게 잘 추는 것 같아. 아니 되게 이상해. 아니 진짜 이상해. 되게 바빠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와 이번 되게 꼬마로 와 이번 되게 꼬마로 타야. 왜 이렇게 빨라? Sorry. 조정당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오케이. And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And one. 어, 좀 낮은 것 같아. You are the best students that the best students that we have here. 아, 좋은 친구네. 아, 저렇게 해서 저 학원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어. 네? Guarantee, I would give you 10 points. 네? 100점 만점에. 거짓말. 아, 진짜 10점인데? 아니, 우리가 그 발을 봤는데. 영광스럽다. Can I give you a little hu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어지러워. 우린 그냥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될 거네. 궁금해요. 이제 잘하는 거 하네. 네, 아이고, 좀 시원하다. 신났다, 신났다. 아유, 시원하다. 보는 내가 다 시원하네. 가자. 저 이제 우리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갈비탕 기대돼. 갈비탕. 왈츠를 배우고 나니까 배고프지. 응.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약간 쉽게 말하자면 약간 갈비탕이랑 비슷한. 갈비탕? 너 갈비탕? 어 탕이야.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식당은 아니죠? 아니에요. 식당 아니에요. 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약간 좀 한식 땡겼죠? 첫날부터 좀 약간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근데 그리고 약간 이때 마차도 타고 바깥바람을 좀 쐬니까 약간 국물이 좀 땡기긴 했었어요, 이날. 여기에 보면 월드 페이머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지금 시켰어. 자펠주피츠. 여기요? 여기? 이 부위야? 엉덩이? 이게 엉덩이 먹어? 엉덩이? 이? 야, 진짜 갈비탕 같아. 아, 이거 못 믿겠어. 이건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파스타 아닌가요? 솔직히 갈비탕이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도 음식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믿질 않았었거든요. 오, 진짜 갈비탕 같아. 그러네. 갈비탕 같다, 진짜로.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먹고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달걀 지단인데. 아, 저거는 무슨 면처럼 먹는 거예요? 네. 저게 지단이구나. 그걸 첫 번째로 이제 먹는. 팬케이크. 팬케이크. 응? 팬케이크야? 이게 난 계란 지단인 줄 알았는데. 팬케이크. 소금 가능한 팬케이크래. 신기하다. 아, 진짜 독특하다. 팬케이크 얇게 썰었다는 거잖아요. 야. 갈비탕이야. 어? 맛이 진짜 깔끔하다. 오. 외국 퓨전 스타일 갈비탕. 오, 진짜. 오, 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국물에 이제 밥을 또 말아서 막 드시기도 한다. 야, 오스트리아 전통식은 아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 아, 국물 약간 맛있다. 스파게티처럼 팬케이크들. 아, 국물 너무 맛있다. 어떡해? 이거 이제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맛있을까? 이거 먹어봐. 아, 쓰레기는 보니까 맛있으면 니 커지면서 먹어보라고. 맞아요. 와, 이때도 독특하게. 근데 계란 지단 같아. 팬케이크 같지가 않은데? 그치? 계란 지단 같으면서 파스타 같으면서 신경 안 돼. 난 팬케이크랑 이게 믿기지 않는데? 일단은 이게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난 특이한 건 알겠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달걀빵을 갈비탕 찍어서 같이 먹은 거예요.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벌써 다 먹었어. 이제 못 먹어야 되나? 예, 다 먹었어요. 고기다. 엄청 커. 저게 맛있겠다. 와, 이거는 와, 진짜 나. 아, 이건 진짜야. 와, 이런 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줄이야. 수육 아닙니까? 수육? 수육. 이게 사람 수대로 고기가 있어요. 오, 진짜.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골수 먹었어요? 골수? 아, 저거를 빵에 발라먹는 거예요? 아, 네, 네. 어머! 저렇게 많이 먹죠? 어머! 어머! 이거 뼈 안에 있는 골수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입에서 녹아요. 아, 원래 저렇게 먹어요? 네. 기름이다, 기름. 기름이라고? 어. 얘가 되게 딱딱해. 얘가 들어가면 얘가 부드러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추울 때 먹는 음식 같아요, 저거. 근데 진짜 보양식. 이때까지 베테테리 나온 음식 중에 제일 낯선 음식인 것 같아요. 낯설게 생겼는데 맛은 되게 익숙해요. 살짝만 해서 먹어봐, 그러면. 에이, 엄마. 다른 것도 좀 맛이 예상이 갔는데 얘들은 예상이 안 가네. 자, 과연 맛은? 괜찮은데? 아니야, 눈 안 커졌어. 이거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커져야 맛있어.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약간 느끼하고 약간 그런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버터가 엄청 부드러운 버터. 물컹거리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저게 맛있었어요. 얘 맛있어. 야, 이거 많이 없네. 좋아. 뭐가? 어, 너 그거 진짜 좋아하네. 괜찮네. 내 결 봐봐, 결. 자, 맛은 눈이 커지겠죠? 네. 아, 이거는 뭐. 소 엉덩이살 맛있지. 제일 부드러운데. 맛있는데. 아, 쓰기 맛있다. 컨셉 필수네. 커서 좀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러워. 진짜 수육 같다. 감자 맛있겠다. 야, 너무 부드러워. 감자. 아니, 일단 시금치가. 아, 시금치가. 양이 많아준대. 야, 와사비 진짜. 그러니까 무랑 사과를 갈아서 만든 거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살짝 찍어놔. 얘 또 독특할 것 같아. 어,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그 사과 때문에 특성이 무가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차가워져요. 난 이거 냈어요. 이거? 약간 냉몸이래 물을 넣어서 먹으면 그 약간 아니었네. 그런 맛이 근데 밍밍한 맛이 아니고 새콤 달콤이 사과 맛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그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 나도 다 먹었어, 이제.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코스야. 우리 마지막 야경을 보고 얇은 코치. 난 야경 진짜 좋아. 이제 야경에 또 내가 찾은 히든 스팟에 가겠어. 아, 너도 야경. 나도 빠질 수 없어. 그리고 그곳이 바로 비포 선라이즈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지. 계속 비포 선라이즈. 거기 찾아가. 그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런 기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슬기의 꿈이 크네요. 혼자 가서 둘이 오고 싶어요. 당차다. 야, 정신 차리고 얘기해. 혼났어, 혼났어. 배부르게 잘 먹고 응. 좀 소화가 됐니? 저기 오페라 하우스잖아. 오, 아니 건물이 너무 예뻐. 딱 봐도 뭔가 그냥 예술에 관련된 무슨 그런 오, 그런 건물 같잖아. 오페라 하우스. 네, 아, 맞아. 진짜 예쁘다. 근데 저기가 원래 다 들어가서 관람을 하시는데 그 관람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밖에서 생중계를 준다? 아, 저기 저렇게 하네. 그치? 저게 너무 좋았어. 오! 이렇게 밖에 서서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밖에 서서 보시더라고요. 아, 역시 음악의 도시. 저거 꼭 봐야 돼. 오페라 하우스에서 봐야 돼요. 오페라는. 아, 근데 우리 아직 그걸 안 먹어봤어. 뭐? 맥스. 맥스분이 추천해 주신 그 소세지. Oh, okay. Bitting. It's near the Wiener, where you get like Austrian sausages and Austrian bread. Austria sausage. It'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그 내가 생각한 게 그 소세지와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를 야경을 보는 거지. 네? 조깅은 신호등이 커플이야? 커플이야. 우와. 커플이네. 여기 신호등도 다 달라요. 진짜 꼭 신호등이 너무 예뻐요. 이게 아, 남자끼리 손 잡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자전거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남남 뭐 여여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아 예뻐 귀여워 하트야. 근데 너무 예뻐서 다 찍었어. 그지? 손못 잡고 있고 아 여자 여자예요. 여자 여자. 여자 여자네? 여자 여자야. 신기하다. 여긴가 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다. 여기야? 여기 소세지가 유명한데. 자, 줄 한번 어떻게 줄일까? 이게 다 줄인가? 줄하고 있는 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죠. 이게 그 장소 그것도 있나 봐. 이게 오페라 하우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추천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출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오페라가 끝나고 출출해서 또 먹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지.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네. 여기 소세지집은 아침 8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운영을 해서 식사로도 드실 수도 있고 네? 뭐 안주로도 드시고 해장용으로도 드시는 그런 맛집이에요. 아, 그럼요. Can we have that one, please? Slice or in the box? 아, slice. 저 소세지 정말 먹고 싶다. 아, 자, 드디어 비엔나 소시지 한번 먹어봅시다. 가자. 가자. 저기야, 저기. 저 바로 이 포인트야. 새벽까지 해서 그러니 술도 종류도 다양하게 팔고 하더라고. 신났어. 바로 저기.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 포인트야. 아, 그래? 이런 기억이 안 나지. 바로 저 위에요, 소세지. 아, 저기 진짜 이뻐요. 저기요, 효림 씨. 아, 네. 효림 씨 잘하고 있어요. I feel like this is some dream world we're in, you know? Yeah, it's so weird. Out of my thoughts, let me sing you a waltz. 건물 자체가 다 예뻐요. 네, 이제 유럽은 이런 맛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안 해도 네.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맞아. 그치? 나는 이 바람이랑 딱 좋은 것 같아. 이거 먹자. 그래, 쉽겠다. 이거랑 맥주. 그래, 소시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아, 귀여워. 맥주. 아니, 저 맥주는 밖에서 먹을 수 있나 봐요. 네네네. 네. 야, 여기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저거 맨날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시지랑 맥주를 맨날 먹는다는 거잖아. 짠! 어우, 웬디는 거의 성시경급인데, 둘이.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어. 어, 좋아. 좋다. 야, 이거 같이 먹어줘야죠. 오, 반하세요. 이게 환상의 궁합인 것 같아. 배경 속에 내가 녹아들게 해줘. 넌 확실히 녹아들 거야. 어, 슬기 얼굴 안 보니까 예뻐. 이뻐? 어떻게 찍지? 예뻐. 약간 인생 사진 여기 앉았어. 여기에 줄리들피가 있었고. 그래서 말인데 그 영화 속의 장면을 따라해보면. 야, 여자 둘이서. 아, 이거 한번 감기네. 나온다. 하이 듀드, what's up? 슬기 대피. 예. I feel like this is some dream world we're in, you know? Yeah, it's so weird. We're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 이상해. 우리가 우리 시간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너무 진지해. 사랑해, 진지해. 이겼다. 우리가 우주인 것처럼. 너는 내 꿈속에, 나는 너 꿈속에. 여기까지! 잘했어! 가자! 갈비탕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갈비탕이 그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이었나요? 네, 이게 역사가 깊은 퓨전이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갈비탕이랑 색깔도 너무 비슷하고 고기 맛은 어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둔살이 사실은 좀 뻑뻑한 이미지가 있는데 엉덩이? 하나도 안 뻑뻑하고 이게 국물도 있다 보니까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담백하고 그리고 그게 막 시금치, 감자, 그 무랑 사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막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소스가. 네, 너무 맛있어요. 한국인 입맛에도 정말 잘 맞나요? 네. 딱 그 갈비탕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진짜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난 한국 음식이 약간 그리워졌을 때쯤 먹으니까 이게 싹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국물 문화니까 딱 먹으면 되겠어요. 그나저나 그 신호등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다양해요? 모든 신호등이 좀 달라요? 네. 성이랑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저런 신호등을 곳곳에 배치했다고. 아, 그래서 남자 하트도 있고 여자 하트도 있고. 남녀도 있고. 네. 다양하죠.
지금 그 연기는 어땠어요? 아까 은혜 씨 못 봤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연기에 대해서. 네. 아 그래도 슬기는 만족하겠죠.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아. 네. 얘는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웬디랑 했다는 게 참 네, 뜻깊었네요. 뜻깊었네요. 예. 뭐야 반응? 최종 한마디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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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슬기부터 최종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한 야경과 또 거기다가 한국인 분들도 정말 편하게 먹는 음식까지 만날 수 있는 비엔나. 보는 것마다 예술품이고 만나는 것마다 역사인데 유럽의 트렌디함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 비엔나. 랩이에요? 아니죠. 랩이에요? 아니죠. 뭔가 보는 것마다 예술품이고 만나는 것마다 역사인데 랩인 줄 알았어. 진짜 한 번 더. 보는 것마다 예술품이고 만나는 것마다 역사인데 유럽의 트렌딩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 이런 소울 넘치는 비엔나에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아유 함께 해야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함께 안 합니까? 아유, 그럼요. 네. 함께 해야죠. 자 다들 준비되셨죠? 나는 디기디기 딥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오스트리아나 한번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해 주세요. 주세요. 자, 우리 현실 남매 투어의 캐나다 여행기냐 아니면 디기디기딥 투어의 오스트리아 여행기냐 한정단의 승리는 제발 영차 제 중요하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2주가 더 남았지만 2주가 남았죠. 초반에 잡아야 돼요. 네. 지성재야 이길 수 있어. 제발 자, 제발 일단, 현실 남매 여러분들 갑시다. 그래서 저희 팀이 디기디비 딥 팀이 뭐 다섯 표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전반전은 거죠? 앞서가도 네. 끝이 아니에요 이게 몇 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차이 이거 어떻게 될지 있다, 모릅니다. 수 있어. 아직 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뒤집히진 않겠지만요. 뒤집힐 수 있죠. 1팀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인생의 재미가 뭡니까? 각판 뒤집힌 인생의 재미가 뭐예요? 각판 뒤집힌 역전 반전 이런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큰 반전을 노리면서 다음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가 인생의 여행이다. 패틀! 하늘에서 보이는 다른 느낌이네. 아, 이게 섬 하나, 섬 두 개. 멋있다. 우와. 우와.